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피그로입니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쿠판스크에서 시민들의 봉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러시아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에 올라타 강렬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이 된 우크라이나 쿠판스크의 시청 개항대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지토미르 고속도로에서 러시아군 수송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전멸했습니다. 보브루비티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동 중인 러시아 탱크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일 이내로 키이우가 포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 버려진 국회 114 슈트룸이 발견되었습니다. 헤르손에서 민간인 건물을 향해 공격을 가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일보의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전투부대 30%를 잃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의용군 파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70명 정도의 의용군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입니다. 특별 가입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이어 삶이 죽음을 정복하고 빛이 어둠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 이후 유럽의회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정리를 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